지난번에 미아가 케이지 아작 냈잖아. 우리 그거 붙여놓은 거 다시 뽑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밀고를 붙여놓습니다. 올해 8살이에요. 가끔 미아의 이동장 구멍 사이로 허락도 없이 손가락을 넣는 어른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아는 호두를 부수는 불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넣었다간 손가락이 사라질 수 있어요. 손가락이 멀쩡하게 나올 거라고 보장을 못하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린 경고했어. 우리는 분명히 몇 번 말했어. 붙여놨어. 그치, 붙여놨지. 붙여놨으니까 우리가 안 보는 새에 손가락을 넣어서 손가락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보장해드릴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시고. 이름, 다음에 꼭 종을 물어보시니까 유기니 앵무새입니다. 이거 붙여주고 나이, 예쁘다 해주세요. 유미아는 예쁘다 소리 듣는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라도 그렇겠지만 사람이랑 똑같죠? 예쁘다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문구까지. 많이 묻는 질문들을 미리 이렇게 케이지에 붙여놨고요. 가끔 여기로 이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얘는 또 얼마나 갈까? 한 3개월 가면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미아가 오래 써주길 바라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아 들어가자. 어허, 미아 안 들어가? 응? 들어가야 될걸? 으쉬 됐어. 아휴, 쉽지 않다.